오늘 미국장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면서 M7 종목들도 다 같이 떨어졌대. M7이 뭔데?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7가지 종목을 의미해. 아, 나 그거 알아. 영화 제목 아니야? 맞아. 용어의 기원이 그 영화에서 가져온 거야. 그만큼 이 종목들이 강력하고 가진 힘도 막강하다는 뜻인 거지. 아하, 그럼 어떤 종목들이 있는데? 메타, 애플, 아마존, 테슬라, 마이크로소프트, 알파벳, 엔비디아가 그 종목들이야. 와, 진짜 쟁쟁한 기업들만 있다. 그치? 이 기업들의 주가에 따라 미국 시장 지수에 큰 폭이 생길 정도이니 어느 정도인지 알겠지?